골다공증 골절이 발생을 하면 안타깝게도 5명 중에 1명이 1년 이내에 사망을 합니다. 어머. 정말 웬만한 암 환자보다도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망률이 정상에 비해서 무려 8배나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을 단순히 뼈 건강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하고 걱정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와, 아니 제 선생님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럽지만 아까 골절 사고 사망률이 8배나 된다고 하시니까 와 진짜 무섭고 너무 걱정이 되는데. 네 맞아요. 와. 그것도 5명 중에 1명이 사망이라니. 어이구 세상에. 안 그래도 그냥 검색 돼서 죽겠는데. 와, 그럼 나도 지금은 골다공인지 정말 참 골감소가 진행되고 있는지 저도 잘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서 검사해봤으니까 좀 그 저 주목이 되는데 너무 겁나네.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그 약간 넘어지셔가지고 골절을 입으셨다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엎으리고 있는 상태로는 안 아파요. 조금만 움직여도 아픈 거야. 이렇게도 아프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가만히 틀어놓으니까 좀 나는데 할 수 없이 119를 불렀지. 그래 그 가서 찍을 거 다 찍고 그랬는데 나는 저기 애 낳고 나서 그렇게 아픈 걸 처음 느껴볼 정도로 아프더라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밥을 먹으면 입맛 떨어지는 것도 그런 데 있더라고. 그렇죠. 그게 무슨 그 식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단맛도 없고 못 먹겠고 그냥 몇 숟갈 먹으면 그냥 이러니까 자연이 나빠질 것 같더라고. 소변은 그때 정말 참 남편이 별심으로 다 시킨다고 깡깡거렸는데 소변 다서 이렇게 버려주고 그러는 건 남편이 했어요. 와. 그런 것도 하고. 다행이다. 그 두 달 만에 가니까 붙었습니다. 와. 거기서는 그러는데 물론 좀 나아졌지만 침대에서 일어날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끙끙거리면서 일어나는 건 똑같이 아파. 네. 그게 너무 기분 나쁘고 싫었던 거. 근데 깨끗해지는 건 넉 달. 하루아침에 그렇게 일어나면서 가벼워졌어요. 야, 근데 선생님께서 엄청 활동적이시잖아요. 근데 또 그런 분이 4개월 동안 혼자 못 움직이시고 막 화장실도 혼자서 해결 못하고 막 이러면 정말 힘들고 좀 우울해질 것 같아요. 네, 다행히 김용욱 선생님은 4개월 만에 회복을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뼈가 골절된 다음에 일어나지 못하고 침상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제가 한 환자분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70대 여성 골다공증 환자분이신데요. 좌측 고관절에 대퇴골이 골절되셨습니다. 네. 예, CT 사진을 보면 저 겉뼈의 겉에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뼈의 겉부분인데요. 그 부분의 연속성이 끊어지면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골절이라고 봅니다. 네. 저 3D CT에서도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간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수술 후에도 휠체어 타는 것도 좀 힘들어 하시고 하셔서 계속 침상 생활을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실제 고관절 골절 환자의 80%가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하고 2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70%나 되는데요. 이는 유방암의 사망률보다 더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돌아가시는구나. 네. 나는 그래도 그렇게 저 회복하시는 분이 많은 줄 알았어. 근데 아니네. 나 물론 이제 옆에서 그런데 선배님도 지금 얘기하면 안 하시는 분도 고관절 다쳤는데 한 9개월인가를 고생하시더니 난 많이 나셨다 그러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어요. 근데 물론 뭐 너무 그냥 이렇게 저기 마르시고 나빠지셔서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은구나 그랬더니 결국은 일어나시고 왔는지고 이런 게 안 되시니까 요양원으로 가셨어. 지금 아마 저기 거의 한 4~5년 되으시나 봐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고관절 무너지는 게 너무 무섭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죠. 네, 네. 근데 선생님은 이제 골다공증이신데도 뼈 골절 사고에 물론 뭐 4개월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잘 회복하셔서 저희 옆에서 이렇게 또 좋은 작품들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일단 큰일 날 뻔한 거를 그 정도로 면한 게 다행이긴 한데 안 그랬으면은 척추뼈가 그냥 다 바시러져가지고 그냥 이거 진짜 뭐 세면 모두 공구리도 하고 또 옆에까지도 고생했을지도 모르잖아. 근데 정말
말로 이제 넘어지지 않으려고만 나는 조심하는 거. 그러면. 예. 근데 이제 선생님이 2년 전에는 골다공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또 작년에는 척추에 또 골다공증이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작년에 넘어졌을 당시에 김영우 선생님의 척추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고 당시에 MRI 사진을 보면 쭉 아래쪽에 하얀 선으로 길게 보이는 척추관이 보이실 거예요. 네. 아래쪽이 좀 좁아져 있는 게 보일 건데요. 네, 척추뼈의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요추 4번의 협착이 심하게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2개월 후에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뼈가 주저앉거나 쭈그러들지 않고 다행히 잘 회복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2년 전보다 작년에 넘어질 당시에 뼈 건강이 더 좋아지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만요. 2년 전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는데 네. 작년에 골절 사고가 났을 때 척추뼈 골밀도가 나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김용옥 씨의 이제 2년 전과 1년 전의 골밀도 상태를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요? 근데 골다공증을 진단받았을 당시인 2022년도에는 T스코어가 마이너스 3.3이었어요. 많이 나빴군요. 네, 그러니까 골다공증이었는데요. 2023년도에는 마이너스 2.1의 골 감소증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이게 무려 T스코어가 1.2나 높아졌거든요. 근데 80대 치료를 하셨다고 해도 골밀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흔히 보는 일이 아닙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것도 뼈가 되는. 네, 그러니까 뼈 건강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추측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좀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80대 뼈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한데 결과 보고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에서 네. 골 감소증으로 이렇게 좋아지신 상태에서 넘어지셨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회복을 그나마 빨리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야, 이게 뼈 관리를 안 했으면 이게 더 많이 다치셨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작품을 못 볼 뻔했어요. 네, 관리하는 게 정말 잘했어요. 인간이 하여튼 뼈가 네. 이 척추를 위시해서 옆에 갈비뼈서부터 이렇게 쫙 세워주는 게 네. 뼈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이게 뼈가 무슨 골다공이 있다 뭐가 뭐 부러지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러면은 이거는 진짜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우리가 이게 소홀히 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아. 아프지 않고 조금이라도 내 손으로 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가다가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산 게 산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켜내야지 싶어. 그죠, 뼈를. 뼈 건강만. 예, 그럼요, 그럼요. 80대의 골밀도가 높아지다니 굉장히 좀 놀라운데요. 하지만 김용호 선생님과 다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35세부터 뼈가 노화하면서 골밀도가 감소합니다. 뼈의 단면 사진을 좀 볼 건데요. 30대의 척추 단면은 구멍이 촘촘하고 균일한데 70대 골다공증 환자의 척추 단면 사진은 손만 대도 바스러질 것 같이 구멍이 슝슝 뚫려 있는 게 좀 보이시죠? 네.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으스러지게 되는 겁니다. 무섭다. 네. 진짜 골다공증 뼈는 스치기만 해도 부러질 것 같네요. 어디 하나만 살짝 압력이 가해도 그냥 전체적으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35세부터 노화. 글쎄, 너무 일찍이 그러네요.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용욱 선생님은 지금 51년째 뼈에 그 그러네. 구멍이 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35세 넘었으니까 다 구멍. 아 시끄러. 아니 아니. 겁을 주고 하다. 아니 그 이제 진짜. 아니 50년 넘게 구멍이 나고 있으면 지금 나는 강뭐 속빈 강정인가 그야말로 그러네. 아니 그 뼈가. 아 검사하러 가셨구나. 네. 예. 제일 약한 거래나? 가족 질환 있으세요? 가족 직계 가족분이? 무슨 그런 성인병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두 분이다. 그래서 그런 모르겠고. 이렇게 비용을 두 잔 먹고 싶은데 못 먹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 저희가 이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역시 골밀도 검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2022년, 2023년 이렇게 이제 세월을 역행해 가셨는데 2024년 결과를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네. 왜? 2년 전에는 골다공증이었고 1년 전에는 골감소증인데요. 올해 2024년도에는요. 골밀도가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뭐야? 그러니까 골밀도만 보면 이건 50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50대요? 네, 그러니까, 야, 저 그림으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네. 그러니까요. 우와. 그러니까 우와. 이게 이제 86세시라서 해가 지날수록 골밀도가 내려가야 돼. 안 좋아져야 되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급격히 안 좋아져야 되는 때인데 오히려 골밀도가 점점 좋아지다가 결국은 이제 정상 수준까지 왔단 말이에요. 웬일이야. 네, 80대에는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 환자가 무려 93%나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정상이 나오셨단 말이죠. 이 뼈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저도 이제 잘 보고 환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80대 골다공증에서 야 이상하다. 80대 지금 정상이 됐다는 것이 잘못 나온 건 아니겠지. 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 스케줄을 더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저 지금 아까 놀란 게 네. 80대 골다공증 골감소증 환자가 93%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은 지금 그 나머지 7%에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 완소녀가 아니라 완소뼈녀. 완전 호뼈. 아니 그러니까 나 골밀도가 네. 상위 7% 안에 들어가는 할배였다고? 그죠? 7% 안에 이게 웬일이야? 진짜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상위 상위 7%. 아. 야. 아 내가 스트레칭 해주는 거 있고 아. 뼈에 좋다는 것도 먹었고 또 뭐 뼈를 이렇게 튼튼히 해준다는 것도 먹었고 세 가지를. 열심히 먹었습니다. 자, 아니 그 도대체 뼈 건강 어떻게 관리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골밀도 상위 7%. 2년 전 골다공증이었지만 80대인 지금은 정상. 김용욱 선생님의 뼈 건강 관리 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체크 타임. 야, 여기 너무 예쁜데요. 그렇죠. 네. 계곡과 산 저기가 여기 어딘가요? 아유, 그림으로 나오니까 더 좋다. 너무 좋죠. 아유, 뭐 어디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지 못하고 북한산 자락의 어느 구석입니다. 어머, 문 앞으로 바로 왔네. 돌아서 왔구나. 내가 고향의 우리 집 같은 집이야 여기가. 진짜 집이야. 땅을 밟을 수 있는 집이니 얼마나 좋은가. 뛰어주고. 여들 갔다가 또 다시 심어야 되는데 가는 길을 가자. 아이고 이거 다 죽었으니 갖다 치워야지 먼저. 그래, 아유야. 아유, 여기까지 왜 왔어? 아이고, 참. 아우, 힘들다. 아니, 일도 많으신데 뭘 하시는 거야, 이런 거를. 이런 거는 날 시켜야지. 글쎄, 다 이런 거를, 그리고 자식들도 그러고, 이렇게 친분 있는 사람도, 아니, 뭘 이런 거를 쉬워, 이럴 거야. 근데 나는 좋아서 그냥. 힐링으로? 근데 저 정원 가꾸는 것도 체력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아, 그럼요. 정원이랄 것도 없고, 이제 지금씩 조금씩 이렇게 저기를 심었던 걸 다 뽑아버렸어요. 사찰나무가 있어. 아니, 어쨌든. 아니, 들어가셔. 어? 아니, 어쨌든 내가, 언니가 이러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쉬어? 아니, 내가 뭐야? 해드릴게. 나 있잖아. 들어가 나도. 있지. 캐나다 살면서 정원 깨나 가꾼 사람이야. 뭐를 해? 아, 그래. 근데 좋은 건 마찬가지. 언니, 아니, 신발도 뭘 해야 돼, 뭘. 이거 뽑았어, 다 그거, 내가 할 것들이니까. 아, 됐다. 이거 다 뽑아준 여기는, 거야? 여기 먼저 뽑아놓은 거야, 이거. 그러면은 이거를 큰일 나, 지금. 아니, 근데 큰일 날 것도 없고 나를 허지 말아라 그러고 그러면 안 돼. 아, 근데 저렇게 척추 골절도 있으셨는데 허리 수그리고 저렇게 허리 안 아프세요? 안 아프다는 건 거짓말이고 많이 오면 아프겠지만 저 정도는 안 아프고. 근데 보통 80대
50대 되시면은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뭔가 허리 숙여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튼튼하신가 봐요. 촉촉하시네요. 나는 이제 이런 거 하고 나면 또 좀 풀어지고 아침에도 좀 풀어지고 관리를 하시는 거지. 그래서 뭐 막 아파서 앓고 이러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냥 이런 거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 근데 작년에 허리 다치셨었잖아. 꼬리뼈. 금 갔었지. 목욕하다가 저기에서 그다음에 너무 정말 조심해. 언니 앞에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은 나도 골다공증 진단받은 지 오래됐어요. 아유, 그래? 네, 그것도 아주 심각해요. 난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안 오면은 막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막 그래. 근데 아직은 큰일이 안 났는데. 그런 진단을 내려서. 조심해요. 아니, 나도 먼저 여기 그 뼈, 꼬리뼈에 금 갔을 때 여길 보더니 골다공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난 그런 소리는 처음 듣네요. 이때까지 정상이라고만 그래서 뭐 이렇게 쏙 좋아서가 아니라 이 나이에 골다공은 안 왔다 그랬는데 골다공이 돌으니까 너무 놀랬지. 아, 그럼요. 그러더니 그때 조금 관리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6개월 있다 갔더니 골다공 없대. 어머머머. 저도 저렇게 잘 못 앉아 있는데. 저도 무릎 저렇게 쭈그리는 것도 뼈가 진짜 튼튼해야 가능하고. 아니 그냥 하여튼 뭐든지 뼈가 버텨줘야 저것도 하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언제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골밀도 상위 7%시잖아요. 그렇죠. 체력도 좋으시니까 가능하신 거 보니까 선생님 되게 멋지신 거예요. 네, 정원을 가꾸는 과정이 전신 근력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정원을 가꾸게 되면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정원 가꾸기를 하는 사람은 조깅이나 수영, 에어로빅과 같은 다른 운동을 한 사람들보다 골밀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오, 자주 해야지. 자주 해야지.